공포증 등 여러 공포증이 동반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 공포증이나 강박장애 등 다른 불안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왜곡된 생각, 즉 공황 발작이 위험하지 않은 것인데 위험하다라고 과대평가하는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포 증상이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가 두려움의 대상에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자꾸 피하다 보면 그 두려워하는 대상을 극복할 기회조차 없는 거거든요. 근육이한 훈련법이라는 훈련법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인지행동치료는 공황발작이 찾아와도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환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목표다. 여러 가지 신체 자극 감흥 훈련을 통해 공황이 왔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들도록 고통스러운 신체 증상을 유발하는데, 이를 통해 환자는 차츰 두려워하는 상황에 익숙해지고 갑자기 닥치는 공황 상황에서 스스로 불안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런 간단한 신체 자극으로 공황장애가 과연 좋아질까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공황장애 환자분들은 이러한 자극들이 공황으로 연결되어서 죽거나 미칠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간단한 자극감 훈련만으로도 공황장애 증상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가 있죠. 이와 함께 공황장애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장소에 대해 단계적인 노출을 실시한다. 많은 공황장애 환자들이 비행기,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데, 차츰차츰 순차적인 노출을 통해 불안을 걷어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엔 좀 더 강도를 높여 평소 두려움이 심했던 좁고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는 오정은 씨. 회피하지 않고 직접 부딪혀 견뎌내는 직면 치료를 반복함으로써 환자들은 한 발짝씩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 11월 21일 같은 경우 실제로 치료 횟수가 거듭되면서 정은 씨의 불안 점수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어디에서 오는 병인지 일단 알게 되었던 것과, 그다음에 그런 공황 예기 불안이 올 때 내 마음을 컨트롤을 해서 다시 불안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점하고요. 그리고 이게 극복할 수 있는 병일 것이다, 그런 희망이 좀 생긴 것. 부산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손정동 씨.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역시 오랜 기간 공황장애와 싸우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다른 많은 공황장애 환자들처럼 그 역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힘들었고 특히 터널에 대한 공포는 심각했다. 들어갈 때부터 식은땀이 흐릅니다. 그러려면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은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차가 많이 밀릴 경우에 차를 놔두고 그냥 튀쳐나오고 싶은 생각이 더 큰 겁니다. 터널에 들어가도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르실 정도로 터널이란 걸 의식이 안 되죠. 이게 좋아하는 운동 역시 마음껏 할 수 없었다. 심박수가 높아지면 곧 공황 발작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다. 이거 더 심하게 그윽거려도 전혀 위험하다는 생각 안 합니다. 저번에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면 운동을 하다가 중간에 중간하고 나와버리거든요. 그에게 공황장애가 시작된 것은 고등학교 시절. 그로 인해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군대에 가서도 구보를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었지만 당시엔 병원에 가서도 병명을 알 수가 없었다. 그것이 공황장애라는 것을 알게 된 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다. 10년 전, 비로소 자신의 정확한 병명을 알게 된 후 그는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섰다. 공황장애, 불안장애와 관련된 수많은 책을 찾아 읽으며 병에 대한 지식을 쌓았고, 전문의를 찾아 약물과 인지행동 치료를 받으면서 공황장애를 극복해갔다. 이제는 간혹 불안이 밀려와도 스스로 떨쳐낼 수 있게 되었다는 손정동 씨. 그 비결은 바로 생각에 있었다. 공황은 생각병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어쩌나, 이렇게 나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그쪽을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확대 재생산해서 만드는 병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생각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만 좀 습득한다면